책 류마가 간다. 일본 3대 역사소설가 시바 류타로의 베스트셀러로 사카모토 류마의 일대기입니다. 시바 류타로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역사소설을 쓰기로 유명합니다. 마리우스 젠슨의 근현대사 책을 많이 참고해 5년간 신문에 연재합니다. 전후 일본에 류타로는 어쩌다 일본인은 바보가 된 것인가 고민으로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무렵 류마는 좋은 모델이 되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1600년에 동군의 에도의 도쿠가와 가문이 일본을 통일하면서 막부를 세웁니다. 서군에 섰던 영주들의 영지를 몰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토사지방의 초쇼카베 가문 대신 야마우치 가문이 새로 임명되어 공존하게 되면서 윗사무라이와 아랫사무라이의 차별이 일본에서 최고로 심해집니다. 하사는 바닥에 엎드려 인사해야 하고 상사는 하사를 베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1849년 무렵 토사의 새 주인은 야마우치 요도로 당시 4대 현명한 번주로 불립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1836년 토사의 5남매 막내로 태어납니다. 20살 위큰형 콤페이의 딸 하루이와 8살 차이라 6남매처럼 지냅니다. 상인 출신 집안이어서 집에 부티가 나고 증조할아버지가 번조의 묘지기로 취업해 하급무사가 되어 성을 얻습니다. 이처럼 상급무사, 하급무사, 지하낭인의 계급과 차별은 있었지만 너도나도 양반이 되었던 구한말처럼 신분의 이동 또한 있었던 막부 말기였습니다. 올보의 오줌싸기였던 류마는 몸이 약한 어머니 코우 대신 누나 오토메가 엄하게 키웁니다. 상사를 실수로 넘어뜨리자 어머니는 비를 맞으며 용서를 구하고 쇠약해져서 죽게 됩니다. 조선의 서당처럼 일본은 사숙에서 유학을, 도장에서 검도를 가르쳤습니다. 류마는 히네노 도장을 다녔고 또래 타케치 한페이타는 벌써 도장을 차립니다. 또래 이와사키 야타로는 토사의 유학자 오카모토 네이오 사숙의 수제자로 네이오 선생이 죽은 뒤 야타로는 상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숙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무렵 상사가 하사를 술김에 베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사람 좋은 료마가 야타로와 한페이타를 달래지만 셋은 토사의 신분 차별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류마의 누나 오토메는 그러한 류마를 에도로 보내 세계관을 넓혀주자 하고 아버지 하치헤이는 그전의 실력을 보자며 번의 일인 제방공사를 맡겨봅니다. 제방공사에서 싸움의 중재 그리고 카오의 몰랐던 사랑 고백에 류마는 자신이 얼마나 사람을 모르는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치헤이는 그런 류마에게 검도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추천장을 써줍니다. 오늘날 북한처럼 도시간 이동이 관의 허락과 추천인 없이 안되던 일본은 할머니 병수발에 묶인 한페이타, 가난에 묶인 야타로는 류마를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에도의 유학파가 되어 돌아올 류마를 대비해 야타로는 개인 사숙을 열고 한페이타는 도장을 정치단체로 발전시켜 양의운동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듬해 남자 걸음으로 한 달에 걸려 에도의 토사번 주택에 류마가 도착합니다. 도시간 이동이 적었기 때문에 도시마다 일종의 대사관 같은 저택이 있었습니다. 추천서에 따라 당시 3대 검법인 치바 사다키치 선생의 도장에 입학합니다. 치바 선생의 테스트로 주타로 사나 남매에게 쉽게 패하지만 빠르게 류마는 배워갑니다. 같은 에도 유학생인 조슈의 무장이 될 카츠라 코코로를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 미국의 군함이 에도에 찾아와서 막부가 무사들을 소집합니다. 류마와 카츠라는 해안 경비대로서 쿠로후네의 위용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류마는 증기선 앞에 검도가 무슨 소용이냐며 치바 도장을 뛰쳐나오고 류마를 좋아하게 된 치바 사나가 아버지와 오빠를 설득해 언제든 돌아오라고 합니다. 류마와 코코루는 당대 사상가들의 사숙을 찾아다니며 항해술을 배우게 됩니다. 개국파의 사쿠마 쇼잔, 양이파의 사이토 신타로, 정한론의 요시다 쇼인. 이듬해 초 다시 미국의 쿠로호네가 오자 막부는 개항을 결정합니다. 류마는 검이 아니라 수련한 인간이 배에 맞선다는 것을 깨닫고 치바 도장으로 돌아갑니다.
막부는 미국의 이런 개항 요구를 두고 250년 만에 40개 번들에게 정치적인 의견을 모읍니다. 토사의 번주 야마우치 요도도 의견서를 모으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요시다 토요를 특급 승진시킵니다. 요시다 토요는 산세이, 즉 번 전체의 정치 대리인이 되어 능력만 있다면 신분 없이 기용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파에 의해 1년 만에 근신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사들 중에서는 야타로가 썼던 무역 의견이 상인들의 호평을 받아 에도 유학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타케치의 대안 없는 양의의 외침은 계속 내봐야 묵살당하고만 합니다. 류마의 아버지가 편찮아지자 류마는 15개월 만에 에도에서 토사로 잠시 돌아옵니다. 토사에 있을 때는 카와다 쇼로의 사숙에서 미국의 신문물에 충격을 받습니다. 류마는 이후 9개월의 두 번째 에도 유학으로 치바도장의 수업을 마치고 모쿠로쿠를 받아 돌아옵니다. 이는 오늘날 대학 학위증 같은 것입니다. 한편 야타로도 에도 유학 1년 만에 집안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리에 귀향합니다. 산 권력에도 대들었던 요시다 토요를 찾아가 보지만 그 역시 근신 중이었습니다. 야타로는 부남에 관청의 문에 부패 권력을 새기고 투옥됩니다. 같은 개국파로서 근신 중인 요시다 토요는 야타로의 이름을 기억해둡니다. 일본 막부의 실세 이이나오스키는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덴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덴노의 분노를 삽니다. 덴노 역시 막부를 거치지 않고 다이묘들에게 칙서를 직접 내리자 막부는 즉각 정치적 대응을 갑니다. 우선 요시다 쇼인 등 주로 조슈 계열인 양이파를 숙청합니다. 이이나오스케는 또한 여러 번주들에게 근신 처분을 내립니다. 이를 안세이 대옥이라고 합니다. 토사의 번주 야마우치 요도는 근신 처분을 받자 사촌에게 번을 물려주는 대신 막부 실세가 되기로 합니다. 또한 요도는 막부의 입맛에 따라 개국파인 요시다 토요, 야타로를 복귀시켜 기용합니다. 토요는 야타로를 시켜 무역항 나가사키에 토사의 무역로를 알아보게끔 합니다. 양이파 타케치 안베이타는 막부와 갈등하는 덴노와 조정을 움직여볼 생각을 합니다. 류마와 결혼하려던 카오를 가족의 목숨을 위협해서 조정의 몸종 연락책으로 보냅니다. 개국과 근신을 명했던 막부의 실세 이이나오스케가 문 앞에서 암살당합니다. 이를 사쿠라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토사의 야마우치 요도도 근신을 끝내고 실질적인 번주로 돌아옵니다. 마침 할머니도 사망해 운신의 폭이 넓어진 타케치 안페이타. 하사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양의 운동을 더욱 키워 토사 근황당을 일으킵니다. 토요는 개혁으로 계급을 다소 완화하며 그 중재자가 될 요마를 높게 평하지만 한페이타는 계급 완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토요를 암살해버립니다. 류마는 토사 근황당의 과격한 수준엔 동의하지 않아서 한페이타를 떠나서 탈번합니다. 당시 탈번은 참수형의 중죄였지만 부자였던 집안이 빚장부를 가지고 여론을 재웁니다. 일부의 요약입니다. 류마는 도쿄 유학 중 불평등한 개항에 충격을 받고 여러 사상가들을 접합니다. 야타로는 개국과 무역의 의견을 펴고 중용되지만 기회를 금세 잃습니다. 한페이타는 덴노의 개항에 불편한 심기를 읽어내고 여론을 타 양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